수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수염만 먹게 생겼습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요? 옥수수가 많이 열렸거든요.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? 보름도 많이 줬는데, 보름도 많이 주고 3차까지 추비 줬고요. 많이 줬는데 옥수수가 키도 안 자라고, 옥수수 자체가 이렇게, 제가 지금 수염이라도 먹으려고 이 수염을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당강에 좋다고 하죠. 신장에. 이렇게 수염만 먹게 생겼습니다. 옥수수가 이렇게 작고요. 키도 적고 옥수수도 적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어렵습니다. 이게 열리기는 좀 많이 열렸어요. 갈리기는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다 두어도 양치부 농사 얼룩이 몇 개 건지는 바람에 체면 유지는 했습니다. 이 얼룩이 옥수수가 맛있다고 합니다. 오늘 같은 날 옥수수 푹 쪄서 드시고 감자 푹 쪄서 드시고 즐거운 휴일 되세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